하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의 어떤 분별 집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다르다 하면 중생들은 다르다 하면 집착하고 같다 하면 또 같다에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그런 분별심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사실단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시간에. 그 네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례가 없다는 것은 인민을 놓고 말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님의 인연이 깊은 까닭에 부처님의 광명이 이르는 곳마다 일체 세간에서 원만히 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의 인연이 특히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의 인연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왜 그렇게 깊냐면 부처님의 48가지 원 가운데서 제17원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나의 이름을 찬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이름을 들을 수 있던 것은 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찬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다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과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이 이르는 곳마다 일제 세간에서 원만히 보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어떤 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이를까요? 연불하는 연불 소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의 광명이 그 속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 소리가 이르는 곳마다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 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연지 대사님의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또 이제 우익 대사님의 그 글에 보면 우익 대사님이 계시는 곳이 동성이라는지 그래요. 어떤 이런 그 계시는 지방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저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친구인데 멀리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중에 친구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주변에다 이제 묻어주고 그 돈을 갖고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친구 마누라한테 이것은 당신 남편이 번 돈이니까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혹시 내 남편을 도중에서 죽여놓고 돈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가로치고 나머지 돈만 나 주는 거 아니냐, 나를 속이려고. 사실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생들 입장에서. 시신도 안 돌아왔고 그냥 거기다 묻었다 그러고 돈만 갖다 주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죽었다고 돈만 갖다 주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니 어쩌니 하면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친구를 묻은 그 무덤까지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걸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봐라, 내가 이 돈을 갖다 줬는데 당신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의심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친구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운 거예요. 그래 나니까 친구가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집에 가서 내가 마누라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가다 나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게 됐어요.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게 조그만 뭐 또랑 같은 게 하나 있나 봐요. 근데 펄쩍 넘어뛰면서 쭉 뛰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염불하던 좀 습관이 있었나 봐요. 남아미탑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한 몇십 미터를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귀신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 염불하지 말라고 왜 나를 이렇게 놀래키냐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너가 염불할 때 몸에서 막 광명이 막 십몇 장이 되는 광명이 쫙 비추는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은 이제 못 돌아가겠다. 내가 혼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아 염불하면 이런 공덕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남들한테 이런 친구를 주겠다는 누명을 쓰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보람이 있겠냐. 연불을 공덕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출가를 하셨대요, 이분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계속 연불을 하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연불을 하는, 뭐, 광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연불을 하는 데는 부처님 명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 광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들을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사천성에 보면, 중국 사천성에 보면, 보면 이제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로서 이제 기둥을 만들고 집을 지는 집들이 있대. 왜냐, 그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나무 껍질로 광주리 같은 거 이어가지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 집 밖에서 귀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잘 들어보니까, 내일이면 나는 이제 몸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귀신이거든요, 이 둘이가. 나는 이제 물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다니 나도 참 기쁜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라든지 자살해서 죽은 귀신이라든지 이런 귀신들은 차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귀신들은 누가 대신 똑같은 장소에 죽어줘야 몸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곳에는 자주 사고가 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어요. 그 물에 한번 사람이 빠져 죽으면 해마다 사람이 거기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 누가 대신 죽어줘야 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그 귀신이 뭐라, 내일이면 이제 석탄, 옛날에 뭐 석탄을 뗐나 봐요. 그 파는 사람이 그걸 팔고 나서, 석탄을 다 팔고 나서 이제 그리에서 술을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이제 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듣고 나서, 이튿날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 보다 나니까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 하면서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완전 얼굴에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 멜대를 내려놓고, 그 강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몸이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휘청휘차 하니까 바로만 물에 이렇게 빠질 것 같죠. 근데 안 빠져요. 그러면서 물을 한번 마시면, 아미타불 하면서, 참, 이 물 참 맛있다. 아미타불 물 참 맛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염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다 마시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이제 밤이 돼가지고, 또 두 귀신이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안 왔냐고, 그 석탄 파는 사람 오늘 안 왔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이제 물로 이제 끌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아미타불 하니까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광명에 해가지고 그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번 마시면서 염불을 하니까 잡아 당기려 하다 튕겨 나가니까 눈에서 막 그게 눈을 한번 맞으면 막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이 그만큼 공덕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본래 우리의 팔자대로 살게 되면 어느 날 어떤 일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염불이 습관이 된 사람은 수시로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다 보면 몸에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귀신들이 우리를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처님의 명호와 광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부처님의 광명이 이르는 곳마다 일체세간에서 원만이 보지 않음이었다.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금이다.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 곧 아미타불아 이름하느니라. 무량광, 무량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고요하면서 비추는 덕이 있고 우리 성품 속에 비추면서 고요한 또 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불성이 갖고 있는 적과 조의 두 가지 공덕이 있다는 거거든. 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본래 부동, 구례 부동 본래 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성은 본래 고요한 거예요. 움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동, 내일은 서, 그렇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은 우리 불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덕이, 수명이 돼서 무량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심성의 무량한 체를 완전하게 증득한 까닭에 수명이 무량한 것이다. 법신의 수명은 시작도 끝도 없고 보신의 수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성 청성 법신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왜냐?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법신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신의 수명은 우리가 번뇌를 끊고 보신을 증득함으로부터 이제 보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덕의 입장에서 수행의 공덕에 의해서 보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신을 성취하고 나면 다시 범부 중생으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 역시 부처님마다 도가 같으시니 모두 무량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무량수라고 이름할 수 있다. 숫자를 넣어야 되겠네. 응시는 원력과 중생들의 기연에 따라 길고 짧음이 똑같지 않으시다. 석가모니 부처님 봐요. 우리 중생들과 인연이 80년이잖아요. 80년. 80년이 지나서 이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의 원력과 중생들의 인연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80년 지나서 열반에 드신 거예요. 다른 부처님은 또 더 많이 계시는 분도 있고 1급, 2급 뭐 많은 급을 머무시는 분도 있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은. 그런데 법장 무왕, 법장 비구, 아미타불께서는 부처님과 인민들의 수명이 모두 무량하다는 원력이 있으신데 지금은 소원대로 불과를 성취하였음을 별도로 무량수라 이름한 것이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나의 나라 중생들이 수명이 무량하다는 이런 원력이 있으세요. 48가지 원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들은 하품하생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우리가 바로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승지 무량무변 무변은 모두 숫자를 세는 이름들인데 사실상 양이 있는 무량이다. 그러나 삼실은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므로 응신 또한 무량의 무량이라 하도록 된다. 이 무량이라고 했을 때 양이 있는 무량이 있고 양이 없는 무량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좀 조사 스님들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락세계에는 나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부처가 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부처가 됐을 때 그때 명호가 보광 공덕 산왕열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부처가 되는데 그 이름이 보광 공덕 산왕열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열반에 드시면 이제 무량 그 대세지 보살님이 또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때 이름이 선주 공덕 보왕열애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왕생하면 얼마 있던 남 부처님이 또 열반에 드실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왕생하고 나서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도 부처님은 계시니까 양이 있는 무량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차피 왕생하게 되면 반드시 일생 동안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세요. 급이란 병이라는 뜻이고 인민은 등각보살 이하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부처님의 수명과 인민들의 수명이 모두 똑같이 무량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듯이 우리가 왕생하면 우리도 부처님의 수명과 똑같이 무량하다는 거거든요. 무량광과 무량수의 명언은 모두 중생을 근본으로 건립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기 때문에 명호를 지성하는 자들의 광명과 수명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량광, 무량수가 바로 우리 중생들의 본각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성의, 우리 참마음의 다른 이름과 같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칭명연불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불을 할 때 연불 속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량광, 무량수지만 연불하는 동시에 우리도 무량광, 무량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호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공덕이 내가 연불하는 동시에 나의 공덕으로 되기 때문에 나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무량광, 무량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더 깊이 하려면 더 깊이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잠깐 입에 뭐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밑에 봐요. 또한 무량광의 뜻을 말미암은 까닭에 중생들이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고 시방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아미타불을 뵙는 것이 바로 시방제불을 뵙는 것이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에게 널리 이익을 주는 것이다. 여기도 아주 심한 이치가 있어요. 무량광의 뜻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곧 시방세계에 태어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동시에 동방세계, 북방세계, 남방세계 다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사사무의 법계이기 때문에 시방세계가 극락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극락을 떠나지 않고 시방세계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하면 시방세계에 태어난 거나 똑같다. 이것은 다른 국토로 왕생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범성동고토 속에 그 위의 세 가지 국토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른 부국토를 보면 번뇌를 얼만큼 끊었으면 그게 해당되는 정도밖에 누릴 수가 없는데 이 극락세계만큼은 부처님의 원력이 수승한 까닭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하품하생으로 왕생을 했다 하더라도 왕생하는 동시에 시방세계에 다 불국도에 태어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엄청 수승한 거죠. 극락세계가 다른 불국도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뵙는 것이 시방제불을 뵙는 것이다.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바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하고 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도 쉽고 바로 하려면 바로 할 수가 있고 저 약사회로에도 바로 칭견할 수가 있고 저 미륵 부처님도 바로 칭견할 수가 있고 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맨날 따라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미타불을 뵙는 것이 시방제불을 뵙는 것이고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에게 널리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요. 이게 좀 심오한 이치도 담겨 있고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에게 널리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대승 불교잖아요. 대승 경전에서 말하는 걸 보면 대승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랑 저 남방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랑 다르거든요. 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남방 불교에서 보시는 부처님은 장교의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통별은 할 때. 근데 우리 대승에서 보는 부처님은 별교 내지 원교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별이 있냐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에게도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다. 첫 번째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은 중생들의 그 정업,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업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정된 업은.
확실히 이 사람은 반드시 저 과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부처님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치 그 석가족이 유리왕에 의해서 멸족이 되잖아요. 멸족. 멸문을 당하잖아요. 다 죽게 되잖아요. 석가족이. 근데 부처님은 그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부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보리를 먹게 되는 3개월 동안 그런 업도 받게 되고 3일 동안 머리를 아픈 그런 업도 받게 되고 왜? 그것은 정업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하도 중생들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중생들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부처님이 한 명, 두 명, 세 명 구제하다 나면 나중에 그 1,000번째 사람까지 다 구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생의 수는 일정하고 부처님은 계속 중생 구제를 하니까 중생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하지만 중생계는 그대로 있어요. 줄어들지도 않고 더 많아지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계를 다 할 수 없다. 중생들을 완전히 다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 그러니까 부처님 장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고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정업은 변화를 시킬 수 없다. 그것은 정해진 업은 변화를 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족을 당할 때도 부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길에 서가지고 세 번이나 막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근데 어차피 그 업이 이미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교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들은 그냥 아라한들과 비슷하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대승에서 보는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교의 부처님은 심력의 위덕을 갖추어서 뭐 18불공법이라든지 이런 신통과 지혜는 장교의 부처님이 전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장교와 원교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들이 보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방에 가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부처님이랑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랑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방에서는 부처님도 그냥 한 분의 아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인간들 중에서도 번뇌를 끊고 그냥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그냥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요. 막 대승경전에서 그런 뭐 신통과 지혜와 뭐 도력을 갖췄다. 그런 것은 그분들도 그것은 소설이라 그래요. 그냥.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대승에서 보는 부처님은 그렇지